정부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 교섭권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쏠림 현상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시중은행들은 국민은행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신입공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마인드라그룹이 오늘 서울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용차의 경영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내리면서 1767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0.6% 내리면서 477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나란히 매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베이시스 개선으로 인해서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1,500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시장 종합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빨간불로 출발했지만 모두 약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내리면서 1,76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1,780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790선 가까이 가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장 5일 이동평균선마저 지지하지 못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속보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700억 원 정도 샀고요. 개인 쪽에서도 6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왔고요. 연기금의 매수도 줄어든 상황, 아직 연기금의 매수세도 멈춘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는 1,5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오늘 3포인트 내리면서 47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482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장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480점 지지하지 못하고 477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속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이 1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외국인도 샀습니다. 외국인이 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지만 역시 기관이 매물을 내놨는데요. 기관 쪽에서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내리면서 1181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83원 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경기도나 우려감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118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다가 1181원 5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0.7% 오르면서 79만원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1% 내렸고요. 현대차가 자동차주 약세에 내렸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악화에 하반기 판매 둔화 우려로 약세를 했는데요. 오늘 4% 급락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생명도 1%대로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8%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에 이어서 4% 급락했습니다. 한국전략과 KB금융이 내렸고요. 반면에 LG가 지주사 강세에 오늘 1%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대부분이 약세인데요. 셀트리온율 4% 가까이 내렸고요. 서울반도체가 1% 내렸습니다. 반면에 CJ오시오핑이 유통주 강세 1% 올랐고요. 포스코 ICT가 3.6%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메가스터디와 동서가 오늘장 내렸고요. 다음 태웅 네오이즈게임즈는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컴즈가 1.7%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오늘장 올랐는데요. 기관이 샀습니다. 삼성물산이 1.3% 올랐고요. GS건설이 3% 올랐습니다. 현대산업이 5% 올랐고요. 코오롱건설이 4%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학주들 마찬가지로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상승폭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LG화학의 장중에 52주 신고가 같고요. 호남석유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케미가도 52주 신고가 같지만 상승폭 줄어들면서 호남석유와 그리고 대한유화만이 강보합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와 연동하는 증권주들이 지수가 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삼성증권이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증권과 한국금융증주는 4%, 5% 가까이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지주사주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들이 선전과 함께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올랐는데요. LG가 1.2%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갔고요. CJ 마찬가지입니다. 4%, LS도 4% 오르면서 지주회사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플루주들 예방접종을 다음 달 앞두고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줄기세포주들 상용화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산성 PMC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고요. 젠백스 14%, 세원셀로텍 11% 오르면서 건강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오늘장까지도 올랐습니다. 동신건설이 3.8% 올랐고요. 대오엘이 4% 올랐습니다. 지능기업도 2% 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 오늘장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라스동호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이었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6% 나란히 내리면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오래간만에 일간으로의 그 지수 변동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그 전강 휘약 패턴 모습이고요. 장중한테 오전에는 1790선을 일찍 터치하긴 했지만 이후 줄곧 하락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1770선 전후에서 매매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해외 경제 탭다운 측면에서의 지수 제약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그 상단을 제약한 반면에 저가 매수는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그 일교차가 하루에 크다는 것은 지수가 일단 그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직전 고점대가 1790포인트 전후였다는 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도 하고 또 그 선진국 증시가 아직 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담도 일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건설주와 지주사 그리고 화학주와 증권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건설주 상승은 조만간 발표 예정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주안점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가 10% 정도 상향 조정될 것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DTI의 상향 조정은 미분양과 미입주 물량을 일부 소화함으로써 건설사의 그 수익성 저하를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반면에 이제 실효성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지수여서 건설주의 접근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지주사인 LS라든가 CJ 하나 등이 연중 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주사 가치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반면에 그 IT와 자동차, 철강 등은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쪽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됐었죠. 이 더블 디 우려까지도 나오기도 했는데 한 주의 시작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경제 지표 쪽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그 주초에 발표되는 부분은 아마 그 주택 관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주택 판매 동향은 아마 전월비다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의 우려를 일부 반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은행들의 그 대출 태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어서 대출 태도와 이제 주택이나 이런 그 신용시장과의 시차 관계로 봐서는 이제 대출 완화 정도가 2, 3분기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 주택 판매의 둔화 부분들이 일시적 악재로 일단 시장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에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에서 좀 시장의 힌트를 얻지 않을까 보는데요. 내구재 주문은 전통적인 그 선행 지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그 회복 기조에 있거나 확장 가운데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수치는 전월비 3% 증가하면서 일단 미국 시장이 더블디 우려는 불식시키는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의 변곡점을 한 25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GDP 결과가 27일 정도에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날 버냉키 의장이 연설이 좀 예정돼 있어서 이를 기간으로 해서 버냉키 의장 중심의 통화정책이라든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주 초반에 다우지수가 만선을 지지할 수 있는 여부가 일단 확인이 된다면 주 중반 이후에 미국 증시도 기술적 반등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첫날 좀 부진했죠.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섣불리 뭐 박스권을 곧바로 돌파한다거나 뭐 추가적으로 지수가 급락할 위험이 있거나 하는 그 시장 정도는 아닌 거로 보여지고요. 글로벌 매크로 쪽의 모멘텀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러한 그 모멘텀 둔화와 그 더블 딥은 좀 구별되는 양상들을 시간이 갈수록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보다 큰 흐름에서 본다면 주식은 일단 밀리면 팔기보다는 밀리더라도 좀 보유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하락에 대해서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전략이 바람직한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시장 대응이라고 본다면 IT와 자동차 쪽 같이 해외 글로벌 경기 사이클 상의 둔화에 민감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비중 조절의 차원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설비 투자나 이런 내구재 주문의 강세일 경우에 섹터별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게 화학과 소재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LG화학이 조정을 보였지만 여타 화학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화학과 소재 섹터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관심들이 쏠리는 쪽은 역시 3분기 실적 예상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예상에 좋게 보이는 쪽에 이제 게임 업종하고 SKC 같은 화학 업종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3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기 민감주와 내수주 뭐 구별을 최근 들어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기존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의 지수 하락에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민감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신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크게 늘릴 가능성은 적은데요. 일단 뭐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로 본다면은 IT 자동차 쪽에 좀 비중을 줄이고 산업재나 실적 호전주로 편입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하반기 중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IT 쪽 중에 비중을 3으로 본다면 산업재와 3분기 실적 호전주 쪽은 대체적으로 6에서 7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협회나 조합을 통해 대기업의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 교섭권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개별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분쟁 조정 협의회를 열도록 해 사실상 사업자 단체와 당국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단 교섭권 외에 대기업에 대한 각 중소기업의 개별 교섭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양극화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쏠림 현상은 심해졌습니다. 반면 건설업 대출은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여파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예금 취급기관의 총 대출금이 지난 2분기 중 14조 2천억 원 증가해 대출금 잔액이 128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증가분 가운데 가계대출은 전체의 98%인 13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분기별 증가 규모로는 2008년 2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또한 총 대출 증가액에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분기 33.8%의 3배로 커진 셈입니다. 청년 실업난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권이 신입사원 채용에 본격 나섭니다. 올해 시중은행들은 국민은행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신입행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4달 초 채용 공고를 내고 300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00명 이상 채용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신한은행도 9월 중순 전담 텔러 200명 등 40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농협도 하반기에 200명가량을 각각 선발할 예정입니다. 외환은행은 예년 수준인 100명을 채용키로 하고 9월 말 채용 공고를 냅니다.
한국시티은행도 2년 만에 정규직 공개 채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마인드라그룹이 오늘 서울 조선 웨스틴호텔에서 기장간담회를 열고 쌍용차의 경영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아난드 마인드라 부회장은 쌍용차 인수 자금을 자체 역량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서 마인드라는 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고 부채 비율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쌍용차를 인수하면 경영진을 대부분 한국인으로 구성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쌍용차의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뜻도 밝혔습니다. 고엔카 마인드라그룹 자동차 부문 사장은 향후 3, 4개월 동안 쌍용의 어떤 차가 인도 시장에 적합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현대그룹은 펀드 환매를 신청하면 기준가격이 확정되는 다음 날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즉시지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펀드 환매를 신청하면 국내 주식형은 4일, 해외 주식형은 8일에서 9일이 지나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즉시지급 서비스는 환매 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대금 환급일까지 연 7.5%의 이자가 부과되며 환매 대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거나 주가 연계증권에 청약하는 등 재투자하면 무이자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신서민 금융상품 우리보금자리증권투자신탁을 출시했습니다. 보금자리 펀드는 증권업계 최초로 펀드와 주택 관련 상품을 연계해 펀드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의 공익형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대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익적 구조의 상품입니다. KB투자증권이 리서치센터의 분석 보고서를 아이폰으로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KB리서치를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들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애널리스트가 직접 출연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자문형 랩 상품인 메리츠 자문형 스마트 랩을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가울, 슈프림에셋, 에이스, 오크우드 등 4개 투자 자문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3천만 원, 연보수는 2에서 2.8%로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 증시가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이 중국 증시도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본 증시 역시 여기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살펴봅니다. 일본 증시는 0.7%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9,111선에 마감이 됐고요. 중국 증시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상승폭을 확대했네요. 0.2% 오르면서 현재는 2,647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